히스토리라는 앵으로 티스토리라는 콘서트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2년 만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설레고 정말 이번 콘서트 준비 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욱더 애착이 가는 콘서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희가 데뷔를 한 지 4,000일이 되는 그런 기념적인 날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좀 더 신도 나고 흥미 겹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랑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가요계의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아티스트의 마음과 그 다음에 스텝의 마음을 전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연출을 맡으셨고요. 다시 한번 신연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테크닉한 부분을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뮤지컬이 연상되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제일 공을 드리는 게 좀 저희들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희들과 이번에 밴드분들이랑 같이 어쿠스틱으로 생 라이브를 합니다. 그 전에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과 많이 들려드릴 수 없었던 곡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데 각자 취향에 맞는 섹션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좀 더 신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비트 1 2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좀 더 좀 말하면 괜찮죠? 랩톤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지금 이걸 어디서 찍어서 또 인생의 진리지 2가 나올지도 몰라
가자 참이 프리스타일 보여줘 봐봐 자 하고 싶은 말 해봐봐 자 우리 분위기로 자 뭐야 저거 자 몇 개 네가 고장 났어? 2개. 여기. 지금 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 힘들 땐 제 흥. 상품을 말할 수 없지만 힘들 땐 초코 우유 제 잉. 걸어 나갈 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러면 약간 화투 치는 분위기 같단 말이야. 약간 막걸리 느낌. 어? 막걸리 아니야. 여기 순모가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봐. 그 전 아직 좀 한번 얘기 입하고 한번 해보소. 그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겨. 다 힘든 일이 많은 거 뭐야? 바로 얘기. 순모야 막걸리 하나 빨리 가오라니까네. 지금 왜 먼저 하고 갈게요? 왜 먼저 하고 갈게요? 미안해요. 왜 먼저 하고? 왜 안 돼 왜? 막걸리 가오라니까 지금 왜가 문제가 아니라. 똥똥주 아무거나 가오소. 정하자 이거 한 모금 하소. 맞아. 이게 기칼라는 길에. 여 주모 여 주모 막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 이 한 모금 하고 힘내서. 네 이게 하고 내가 해볼래 이래. 그러니까. 저거 또 기절나게 맛있다니까네. 예 이제 시키래. 아 이거 제가 이만이 나무라 한 모금 이만하게 힘들다니까네. 아 나대요. 술 절대 먹고 다니소. 자 왜 갈게요. 작곡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편곡까지 좀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요. 제목은 뺑이라고 좀 깜짝 놀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퍼포먼스는 약간 제 나름대로는 약간 흩어기를 생각해서 네, 만든 곡인 만큼 여러분들께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동방신기의 강한 퍼포먼스와 조금 다른 저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미주야. 순간 동방신기 이름 안에서 열심히 해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길게 활동해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요즘도 이제 많은 어떤 후배분들이 지나가다가 아 선배님 어렸을 때부터 정말 팬이었어요 선배님들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뭐 빈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혹시나 저희를 보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다면은 더 열심히 네, 해나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또 새로운 반전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남고 싶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he last 10 years. 10, 9, 8, 7, 6, 5, 4, 3, 2, 1, 10, 9, 8. Sorry about TVXQ. To be kissed, we love you. 널 처음 봤을 때 마치 바보처럼 할 말을 잃고 나만 바라봤어. 언젠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했어. 믿어요, 난 그저 when you got me. 그대 나의 princess. 연인이 된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특별한, 더욱더 특별한 콘서트이지 않을까 싶고 더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기나긴 여정을 다녀올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린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 공연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사실 이 무대를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마치 제일처럼 되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죄송스럽고 오늘 너무나 감동 받았습니다. 그 팬말 말로 표현. 네, 이틀 동안 했었던 저희 동방신기 콘서트 티스토리 무사히 잘 끝났는데요. 네, 뭐 아쉬운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네, 뜨겁게 무대를 같이 달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둘이 준비했던 콘서트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을 콘서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콘서트가 다 기억에 남겠지만 특히 너무 우여곡절도 많고 고생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유정의미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고맙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